20장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죄를 범하는 자는 3,4대 망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복을 주시리라. 1,000대까지 복을 주시고 1,000대까지 은혜를, 은혜가 축복이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이왕이면 여러분 1,000대까지 복을 받는 명문 가정을 이루면 되죠. 명가, 명품, 어? 이왕이면 명인이 되자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잘 사는 집이 없어요. 할머니는 고생하다 돌아가시고 아들도 회복을 못하다가 그 어느 한순간에 가서 1,000대까지 복을 받는데, 여러분 명품이 있고 명장이 있고 명인이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는 게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인데, 천대라는 말이 원어를 보면 복수로 되어 있으니 원래 수천대까지 복을 주신다. 천대도 긴데 수천대까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렇게 복을 주신다. 여러분 옛날에는 조상은 무엇을 했든지 간에 여러분이 결단하고 기도하고 뜻을 세우고 신앙생활하면요, 여러분 때부터 명품이 됩니다. 여러분 때부터 하나님 복을 주시면요, 참 자네가 우리 집에 시집 와서 가문의 영광이 되고, 자네가 우리 집에 장계 오면서 자네가 사위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집안 분위기가 좋아지고, 그동안 빌어먹고 쪼다같이 살던 집안이 이렇게 멋있어지고 아름다워지고 화목해지고 예배드리는 가정이 되고 모이면 찬송이 흘러나오고. 왜요? 며느리가 잘 들어와서 그런 거죠. 사위 한 명이 잘 들어와서 그 사위가 어르신들 다 모시고 동생들 언니 누나까지 다 함께 살리는 거예요. 왜? 힘 있고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천대까지 복을 받을 사람이 하나 들어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주고 축복의 통로로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베스가 기도할 때 복의 복을 다사, 복이 있다니까요. 갑절의 영감이 있다니까요. 백배의 결실이 있다니까요. 천대까지 복을 받는 게 있다니까요. 이건 우리가 탐욕자 이거예요. 있는 걸 왜 안 탐욕냐 이 말이에요. 저는 기복주의 소리를 듣더라도 사랑하는 포동교회 성도들이 덤꾸러 다니지 말고 성공해서 부흥되어가지고 성결에도 반듯하게 하고 어디 가도 남을 섬기고 돕고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잘 되어야죠. 반드시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몸띠가 강건해야 되죠. 아프고 병들고 가난해 보세요. 니만 꼴꼴하지. 가난하고 망하고 나면 친구도 없어. 여러분 망해가지고 친구한테 휴대폰 해보세요. 이 가시나 이거 돈 빌리려고 또 전화한다 이거. 휴대폰 번호 뜨는 거 보고 전화도 안 받아. 비참하게 됩니다. 무슨 물질주의, 황금 만능주의, 기복주의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물질이라는 건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정신을 가지고 썼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영적으로 부요한 자가 되어서 그걸 가지고 섬기고 그걸 가지고 남에게 아름답게 사용하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자. 우리 CTS 텔레비전이 이게 위대한 것은 세계 선교 아프리카, 얼마 전에 아프리카에서 전화 온 거예요. 아프리카에 이 방송이 나온다는 거예요. 목사님 아프리카에 목사님 방송이 나오는데, 근데 방송이 길게 안 나오고 이게 잘라가지고 나온다, 잘라가지고. 그게 방송은요, 짬뽕으로 내보내니까, 목사님 설교가 이게 길게 나와야 되는데, 짧게 나온다. 그게 아쉽다는 거예요. 세계 선교제의 방송이 다 나가는 거예요. 영상이라는 게 이게요, 공중 근세 잡은 자 같아가지고, 국경을 넘어서 바다를 건너서 이 영상이라는 건요, 세계로 뻗어나는 게 영상 선교이기 때문에, 이 시대는 지금요, 글로벌 시대, 글로벌 시대. 여러분, 애기들이요, 영국 가보면 런던에 있고, 중국 가보면 상해에 있고, 세계 한국 사람들이 버글버글해. 한국이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땅덩어리 작지만 인재들이 많아요. 인재들이. 세계를 지금 장악하고 영어도 잘하고 중국말도 잘하고 일본말도 잘하고 영국말도 잘하고 미국말도 잘하고, 미국말이 영국말입니다만 하여튼 간에 글로벌 올라운드 플레이어, 멀티플레이어, 포시즌, 전천후 크리찬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영어도 잘하고 중국말도 잘하고. 여러분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야 됩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할 때 할미는 고생하고 애미는 힘들어도 우리 아들아 세계를 뻗어나가라.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뻗어가나. 담장 넘어서 히뜩히뜩 넘어가가지고 막 가을에 여러분 너무 집에 가보세요. 아이고 저 집에는 감나무를 심어가지고 막 감나무 가지가 옆에 집으로 히뜩 넘어가가지고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주렁주렁 달려가지고 여기도 한 발대기 저기도 한 소쿠리.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이 집에도 홍시 주먹고 저 집에도 땡감 따먹고 이 집에도 땡감 따먹고 온 이웃에 영향을 미치고 아름다움을 주고 달콤한 단감을 홍시를 주는데
영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우리 장인어른이 좋아하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창세기에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다. 딸려서 논 주제에 딸들이 그래 서글프게 살았지만은 새끼 놓고 새끼 놓고 해가지고 금방 손주는 영국 가이고 또 손주는 또 미국 가이고 그게 세계로 뻗어나가. 담장은 히뜩히뜩 넘어가는 거예요. 할머니는 부천 땅에서 고생하고 살았어요. 아들 딸은요 10년 지나면 달나라 한 놈 가 있고 화성에 두 놈 가 있고 세계를 우주를 제압한 거죠. 지금 한국 사람들이 아주 대단한 거예요. 어디 가도 없는 데가 없어요. 두뇌가 브레인들이 장사하고 비즈니스 하고 여러분 CBMC 그런 기독 실업인들이 보면요 세계로 나가 있고 기술자들이요 군인들이 스포츠맨들이 세계를 주름잡고 프리미어리그 어디 가도 한국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대단하십니까? 그게 왜 그래요? 야베스가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지금 짜부러져 있고 우리 엄마가 내보고 애물단지를 했지만 내는 애물단지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다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면 허벌나게 겁나게 뻗어가가지고 지금은 내가 여기쯤 다음에는 막 서울 찍고 대전 찍고 미국 찍고 중국 찍고 쉽다니까 그게. 여러분 어르신들은 몰라도 자녀들은 쉬워요. 어르신들도 기도를 많이 하세요. 하나님 내 백두산에 한번 가고 싶고 만리장성에 한번 가고 싶고 기도를 하면 됩니다. 제 동기 중에요 여전도사가 하나 있어요. 저희들이 거의 다 남자 목사들이고 여전도사가 한두 명밖에 없었는데 제 동기 중에 아주 공부를 많이 한 여자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여자 전도사님이 공부를 잘하고 잘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다 시기 질투를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래 갈 데가 없어가지고 기도원에 가 있어요. 기도원에 갈 데가 없어 기도원에 갔는데 그 기도원 옆에 김해 공항이 있는 거예요. 기도원에 언덕배기 이리 앉아가지고 비행기 같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내 저 비행기 좀 탔으면 좋겠다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때 홍콩에서 어떤 목사님이 갑자기 여전도사를 하나 구하는데 부산에 그 기도원에 공부를 많이 한 전도사가 있으니까 얼마나 영성이 뛰어났으면 기도원에서 그 머리 좋은 전사님 있냐 이거요. 사실은 갈 데가 없어 쫓겨나서 거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착각을 해가지고 공부도 잘하는 분이 기도도 잘한다 영성과 지성과 문물을 겸비했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청빙해가지고 비행기 타고 갔다니까요. 날아가는 비행기만 보고도 하나님 내 저 비행기 좀 타고 싶다 오늘 하나님 태워주시더라고요. 참 웃을 일이 아니요. 기도라도 빵실하게 꿈이라도 거창하게 생각이라도 아싸라게 주여 이왕이면 지경이 넓어져야 되죠. 뭐 짜부러지고 빌어먹고 움츠러들고 생각을 하지 마요. 생각을 하지 마요.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가 수영로 교회 한강 이남에서 제일 큰 교회가 수영로 교회 수영로 교회가 요 예배당이 350억짜리를 지었는데 수영로 교회가 어디에 지었느냐 수영로 교회 대학부 대학생들 이름이 야베스예요. 수영록에 대학부 애들이 야베스인데 이 돈도 안 되는 것들이 대학생들이면 돈이 돼요. 돈 쓰는 것들이죠. 야들이 부산을 하면 기도를 한 거예요. 부산이 옛날에 토막 살인사건 났다 하면 어디게요? 부산입니다. 마약사건 터졌다면 부산입니다. 부산은 사심이 해칼을 들고요. 부산은 내가 부산입니다. 부산을 쇠뼈하게 보지 마세요. 꽃피는 동백섬에 그거 다 부산에서 시작된 노래예요. 조용필이도 부산에서 시작한 거예요. 조용필이가 음악대학을 안 나왔고 김소울이가 국문학과를 안 나왔고 이순신이가 해양대학을 안 나왔고 부산에서 반무대부터 시작해가지고 국민가수가 됐다니까요. 부산을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옛날에 사건 터졌고 토막 살인사고 났던 부산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수영역의 대학부 아들이 맨날 우리는 오명의 도시 이 시끄러운 도시 안에 우리가 부산을 복음하고 부산을 성시화하자.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 부산 성시화 총재예요. 수영로교회 대학부 애들 이름이 야베스예요. 그 야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한 부산을 복음화시키고 부산을 성시화하자. 그런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예배당도 안 빌려주고 시민회관 빌려주니까 돈이 만들고 돈도 안 되는 것들이 갈 데가 없어서 이것들이요. 수영만 매립장이에요. 수영만이라고 그 매립지 바다를 매하는 땅덩어리 있어요. 갈 데가 없으니까 이것들이 수영만 매립지에 그거 가지고 무릎을 꿇고 주여 건너가게 하옵소서. 그때 야들 구호가 점퍼예요. 점퍼 지경을 넓혀달라는 거예요. 주여 점프하게 해주옵소서. 건너가게 해달라고 이것들이 눈물을 쫙쫙 흘리고 돈도 안 내는 것들이 그거 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세월이 흘렀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수영로 교회를 예배당을 지으려고요. 그 수영로 교회 남구에 산을 하나 있어요. 배산이라고 진입로를 뭐 40억인가 주고 사고
아주 모든 준비를 다 했는데 예배당을 못 짓는 거예요. 막 진정이 들어오고 민원이 들어오고 그 길을 가서 땅 밟기를 하고 오만 짓을 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예배당을 못 짓는 거예요. 그 이영건 씨라고 남구 청장이 그 교회 안수집사예요. 여러분 백방으로 노력해도 예배당을 못 짓는 거예요. 그러다가 살려고 하고 사놓고 예배당 지으려고 다 준비를 한 데는 도저히 못 짓고 우연히 땅을 하나 소개받았는데 그 땅이 여기 수영만 매립지에 그게 뭐 옛날에 땅을 이렇게 바다를 메카가지고 그 땅에다가 예배당 지었거든요. 그 땅이 무슨 땅인지 아세요? 옛날에 이것들이 돈도 안 되는 것들이 가가지고 주여 부산을 변화시켜 주옵시고 건너가게 하옵시고 지경을 넓혀 주옵시고 마약의 도시 토막살인의 도시가 아니라 부산을 성시와 부산을 복음화 홀리클럽을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기도한 이것들이 세상에 그때 기도하는 것이 그 눈물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연히 수영만 매립지가 변화돼서 수영로 교회가 여기 들어서는데 2002년도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거예요. 서울에 가면 잠실에 여러분 올림픽 공원 있고 올림픽 아파트촌 알아요? 되게 살기 좋은 데입니다. 부산에 여러분 저쪽이 옛날에는 아주 가난한 지역이에요. 바닷가예요. 재송동, 반려동, 죄송하지만 좀 그쪽에는 좀 그런 동네였어요. 그런데 저쪽이 동네가 인물이 히뜩 달라진 거예요. 선수촌 아파트가 들어서고 컨벤션 센터라고 축구장 3개만 한 홀이 들어서고 주차장 몇천 대 공짜로 되는 게 들어서고 동네가 인물이 확 바뀌면서 부산의 관문이 되고 센터가 되고 완전히 부산의 제일 좋은 동네가 지금 재송동, 반려동, 해운대 그쪽이 인물이 확 달라진 거예요. 그게 중간에 예배당을 지었는데 이 예배당은 장로님들이 지은 게 아니고 내가 봤을 때 야베스가 지어 야베스. 주여 지경을 넓혀주옵소서. 변화시켜주옵소서. 짱또하게 해주옵소서. 이것들이 눈물 질질 흘리고 기도했는데 세상에 하나님 그 땅을 바꾸어 주셔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십니다. 기도하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여러분 교회 앞으로 공장이 들어선다거나 여러분 교회 옆으로 도로가 난다거나 기도가 만사를 바꾸는데 그런 희한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님들 간증을 들어보세요. 목회를 잘하는 분들이요. 무슨 뭐 설교를 잘해서 무슨 상담을 잘해서 개코라요. 설교 잘한다고 목회되는 거 아니더라고. 제가 봐.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이 많이 봐주시고 좋은 성도를 붙여주시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예배당 짓고 독립하고 자립하고 그러면 교회가 되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야베스같이 기도하라니까요. 주여 지경을 넓혀주옵소서. 못 살겠습니다. 여기서는 못 살겠으니까 넓혀주든지 뭐 지붕을 뜯든지 뭐 땅굴을 파든지 뭐 어쨌든 간에 넓혀주옵시고 지경을 넓혀주옵시고 이 기도한 대로 야베스라는 땅 이름이 생긴 거예요. 지명이 생겨버려요.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야베스라는 땅이 있습니다. 사람이 유력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존경하게 쓰임받으니까 지명이 생겨버려요. 세 번째 무슨 기도가 나와요?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높이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여러분 주님 손으로 한 번만 나를 만져주시면 됩니다. 부스러기다 좋사오니 주님 주시는 건 최고예요. 옷자락이라도 좋사오니 주님 한 번만 만지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부산에 가면 고신대학교라고 있어요. 하나님의 대학 고신대학교라고 참 김성수 총장님, 안민 부총장님 두 분이 대단한 분들이 영역과 지성을 겸비한 분들. 그 안민 부총장님이 그분이 서울대 음대를 나오셨는데 그분이 돈이 없어가지고요. 서울에 와가지고 입주 아르바이트를 한 거예요. 입주 아르바이트라는 건 돈도 없고 집도 없으니까 너무 집에 들어가가지고 학생 갈카주고 밥 얻어먹고 하는 걸 입주 아르바이트라고 알아요. 야가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가요. 하나님 내를 한 번만 밀어주세요. 주님 손으로 한 번만 밀어주세요. 내는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버지도 돌아가시고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 한 번만 밀어주세요. 그렇게 됐거든요. 하나님 학 떠밀려가지고 이태리까지 떠밀려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유학도 갔다 오고 갔어 왔어 교수가 되고 부총장이 되고 얼마나 고신대학교를 하나님의 대학으로 멋지게 총장 부총장 대단한 저는 그분들을 가까이서 보면서 참 멋진 분들이다. 그분들이 옛날에는 서글펐지만 옛날에는 어렵게 살았지만 하나님 내 한 번만 밀어주세요. 하나님 내 손 잡아주옵소서. 한 번만 내 손 붙들어주옵소서. 달리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주를 바라보고 주님 손을 붙잡고
주님 한 번만 만져주시면 제사함이 되고 주님 한 번만 만져주시면 악하고 더러운 거 물러가고 치유가 회복이 일어납니다. 주님 손에 모든 게 달려있는 거예요. 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어 온죠. 주님 권능의 손으로 치유의 손으로 한 번만 만져주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 한 번만 나를 만져줘. 주님 나를 한 번만 붙잡아 주옵소서. 이 기도가 얼마나 멋진 기도예요. 저에게 국회의원이 있는데요. 국회에서 기도할 때 전도할 때 어떻게 하냐 물으니까 그냥 국회의원이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 쎄삐하게 생각한다. 그런데 운칠기삼이다 아이가. 운칠기삼 알아요? 사람이 살아갈 때 행운이 70%고 지 기술이 재주가 30%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나도 잘 몰랐어요. 운칠기삼이다 이러면 왜 맞대. 네가 선거운동 열심히 한다고 되는 줄 아나? 여러분 연대장이 어쨌든 사병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보초를 단대히 서고 아무리 훈시를 한들려 밑에 쫄따구가 이등병이 소총 거꾸로 메고 수류탄 한 발 까면 탄령 햇볕에서 총기 난사를 해버리면 그분은 미안하지만 절대로 장군 스타가 안 됩니다. 밑에 병사가 수천 명인데 한 명만 또라이 짓을 하면요 연대장, 대대장, 중대장, 소대장 줄초상 나는 거예요. 지휘 책임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큰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큰 복은 하나님 주시고 쫓겨난 복은 사람이 여두방정 떨어서 챙긴다고. 큰 복을 받아요. 큰 복은 주의 손에 있다는 게 주의 손에. 주님 손으로 나를 만져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야베스가 주여 쫓겨난 복을 주시지 말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주님 한 번만 만져주시면 주님 내를 한 번만 밀어주시면 된다는데 뭐.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주의 손을 바라보고 주의 손을 의지하고 운칠기삼이다. 세상 사람들은 행운이 70%고 우리는 다 주님의 은혜지요. 성공한 사람 물어보세요. 장로님 어찌 그리 사업을 잘하시는데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 소리 안 하는 놈은 가짜예요. 지가 건강해서 똑똑해서 실력이 있어서 개커라 해라. 하나님이 이래 전후를 들으시고 나와 관계된 걸 완전히 해주시고 건강 주시고 은사 주시고 시간 주시니까 해보는 거지요. 늘 성도는 은혜로 살아가. 은혜로 살아. 하나님이 생명도 주시고 이래 건강도 주시고 일복도 주시니까 해보는 거지요. 일복이 많은 자가 복이 많다는 것은 주님 앞에 쓰임 받을 때는 쓰임 받는 자는 망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거예요. 주께서 쓰실 때는 되는 거예요. 제 책 제목이 쓰임 받는 자의 축복이라고. 제목이 좋아 내가 봤을 때. 주께서 쓰실 때는요 아프지도 망하지도 죽을 틈도 없어. 주께서 장중에 복처럼 붙잡고 내 사랑하는 딸아 하나님이 쓰시고 따는데 네가 와. 주께서 쓰실 동안은요 그때는 꽃은 필 때 화려한 거요. 하나님 들어 쓰실 동안에는 뭐 망할 틈도 죽을 틈도 없고 막 거침없이 밀고 가는 거예요. 쓰임 받으면 돼요. 쓰임 받으면 할 수만 있으면 쓰임 받으세요. 할 수만 있으면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시고 주님 손으로 나를 꽉 붙잡아 주옵시고 장중의 복처럼 하나님이 딱 붙잡으면 됩니다. 주님 손에 온전히 사로잡힐 때 그때 제일로 자유가 평안이 옵니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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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 나를 꼭 잡아주시면 되죠. 하나님 앞에 잡힌 사람은 됩니다. 주의 품을 떠날 때마다 자유가 아니고 방종이요 방황이 오지만 전능하신 주님 나를 꽉 잡아주시면 주님 손에 잡혀 있을 때는 뭐 주의 손을 의지하고 나갈 때는 세상을 활보하고 거침없이 도도하게 살아간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큰 복은 주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손을 움직여서 내 주위를 완전케 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 뭐예요? 환란을 벗어나. 이 지금 야베스 기도가 기똥차다니까요. 몇 마디는 안 돼요. 꼴랑 다섯 마디밖에 안 되지만은 환란을 벗어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사람이요 독불 장군이 없어요. 천하 장사가 없어요. 태풍이 불어와가지고 온 봄 여름 가을 농사 지났는데 막 와장창 떨어지면 끝장나죠. 하나님이 여러분 복 있는 사람에게는 환란을 벗어나게 하십니다. 지가 잘났어요. 끝까지 축복받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환란은 벗어나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마가복음 13장 20절에 보면 고통의 때를 감해 주신다. 불같은 시험이 계속하면 다 죽습니다. 누가 도도하게 누가 그렇게 생짜배기로 누가 그렇게 끝까지 살아갈 사람 없어요. 사람은 다 질그릇처럼 약하고 별거 아닙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 방에 자빠져요. 한 방에. 여러분 전화 한 통화만 들어도
억장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전화를 받다가 털썩 주저앉는 거예요. 허리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막 대가리부터 발가락까지만 전기가 찌릿통하는 거예요. 사람이 전화 한 통화에 억장이 무너지고 넋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혼이 쏙 빠져버리는 거예요. 내 뭔 살겠다. 전화 한마디에 우울증이 와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공황장애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 약합니다. 우리가 여기 누가 전화 장사가 누가 있어요. 다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제 약한 거 아시니까 환란은 벗어나게 하시고 더러운 새끼는 안 만나게 해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옵시고 고통의 때 힘든 때 빚지고 가난한 때는 줄여주옵소서. 그게 마가복음 13장 20절 고통의 때를 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을 사랑하면요 불같은 시험이 일어나면 장작개비 활활 불타는 걸 확 끄집어내가지고 찬물에 뿌지직 씻어버려요. 군용도만 불타고 취해버린다니까요. 여러분 기도할 때 주여 제 부족한가 아시오니 환란을 빚더미를 더러운 꼬라지를 속히 벗어나게 하옵소서. 태풍이 불어와가지고 엄마 아버지 다 죽어버리고 아들 다 떠내려가고 내 혼자 전봇대 붙들고 살았다 이거 그런 간정은 하지 마세요. 자식 다 죽고 내 혼자 살아나서 뭘 억식이 그래 간정을 하고 있어요. 주여 태풍이 오다가 오키나와 근동에서 공해상으로 벗어나게 하옵시고 그 기도가요 쪼잔한 기도가 아니에요. 굉장히 실제적인 기도예요. 구약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은 더러운 꼬라지를 안 보게 하시더라고요. 구약의 왕들이 40년 가까이 있는데요 그 중에 착한 왕이 요시아라는 왕이 있어요. 요시아라는 임금이 너무너무 착하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요시아라는 왕이요 두루마리를 찾아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 보시니까 이쁘잖아. 그래 요시아야 네가 참 이쁘다. 내가 네게 복을 주는데 환란을 벗어나게 하겠다. 험한 꼬라지 안 보고 더러운 꼴 안 보고 깨끗하게 살다가 천국 간 사람이 요시아입니다. 이 아들이 누굴까요? 시드기야입니다. 근데 이 새끼는 문제가 많은 거예요. 아버지처럼 그렇게 안 하고 아버지는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두루마리를 찾아 읽었는데 이거는 어디서 또 또라이 같은 게 하나 나와가지고 산당을 짓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읍수히 여기고 가짱케 여기고 마누라 여기고 엉망진창인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지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시드기야 때 문제가 생겼는데 이 시드기야가 이스라엘 마지막 임금입니다. 이 시드기야가 망할 때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립니다. 그 화려한 솔로몬 성전이 다 불타고 그때 남은 돌멩이가 지금 통곡의 벽이라고 있어요. 그때 밑에 주춧돌만 남아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백성들이 양떼들이 다 굴비깨듯이 끌려가서 포로가 돼가지고 잡혀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는 깨끗하게 살다가 천국 갔다니까요. 환란을 벗어나서 고통을 벗어나서 근데 아들 때에 엉망진창 살다 이때에 더러운 꼬라지를 보고 성전 홀라당 불타고 사랑하는 백성들이 다 끌려가고 나라가 황폐하게 되고 흩어진 목장이 된 때가 이때요. 성경을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주여 더러운 꼬라지 안 보게 해 주옵시오. 우리에게 김홍년 권사라고 있는데요. 그분이 제가 이래 그분을 보면서 참 할머니가 그 할머니는 무식한 분이에요. 국민학교도 못 나온 분이에요. 무식한 분이요. 고생을 진득 한 분이지만 그 할매가 기도를 잘하시는 거예요. 저는 성탄절이 되고 이렇게 명절이 되면 성탄절 예배 끝나고 집사람하고 둘이 일부러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 장기 환자들만 신방을 가봤어요. 그날은 남들은 다 즐겁고 잔치하는 날인데 병원에 누워 계시거나 혼자 계신 분들은 외롭고 적적하잖아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손을 잡고 신방을 갔는데 이 할머니가 해필 그때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권사님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가니까 권사님은 나이가 80이 되신 분이고 우리 집사람은 아직도 청춘이잖아요. 자기 딸이 아니라 손녀 같은데도 우리 집사람 손을 꼭 잡고 이 할머니가요 어머이요 어머이요 이러는 거예요. 왜 이러십니까 권사님이니까 담임 목사님 부인이니까 영적인 어머이라는 거예요. 그분 중심이 그런 거예요. 담임 목사가 아들 같고 손주 같아도 담임 목사님이니까 아버지요 아버지요 이러시는 거예요. 권사님이 내가 몰래 자빠져가지고 아, 왜 이러십니까 그분 중심이 그런 거예요. 자기 손녀 같은 그런 사모를 보고도 어머이요 어머이요 신방 와서 고맙다는 거죠. 그분이 세 가지 기도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강성중이 장로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우리 손녀 은주가 의과대학 다니는데 우리 손녀 시험 칠 때 내가 안 죽고
시험 칠 때 내가 초상 치르면 우리 손주 시험 공부하는 데 지장이 있으니까 시험 안 칠 때 죽게 해주시고, 세 번째 하나님 내가 아파서 죽지 말고 기도하다가 예배 드리다가 찬송 부르다가 조용하게 천국 가게 해주세요. 세 가지 기도했거든요. 다 응답된 거예요. 그 아들 강성중 장로 돼가지고 저희 교회요 건축 본부장, 예배당 짓는데 본부장은 강성중 장로가 그 아들이에요. 은주 벌써로 의사 돼가지고 의사 됐어. 의사 전문의 돼버린 벌써로. 그 할매가 기도한 대로 그야말로 예배 드리다가 찬송 부르다가 조용하게 주무시듯이 하늘나라 가시더라고. 기도를 그래 하세요. 하나님 내 치매 안 걸리게 해주시고 노망 안 걸리게 해주시고 깨끗하게 하나님 있다가 깨끗하게 가게 해주시고. 왜요? 환란을 벗어나야 되지. 더러운 꼬라지 당하면 천하 장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 비겁한 기도가 아니에요. 소극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기도문 보세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고린도전서 10장 피할 길을 열어주옵시고 야베스 기도에 환란을 벗어나게 해주시고 환란을 빚더미를 더러운 꼬라지는 싹싹 벗어나요. 속히 벗어나요. 오래 머물러 있으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쓰러졌을 때도요, 뇌출혈이 일어났을 때도요, 빨리 병원에 가면 됩니다. 그걸 오랫동안 자빠져 있으면 내가 상해버리는 거예요. 내 신경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다치고 넘어졌을 때도 얼른 병원에 모시고 가면 뇌 수술해서 피를 뽑아내면 회복이 되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아프다 하는데 자꾸 도망을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은요, 의사의 의사 이분이 의사 선생님인데 얼마나 건강관리를 잘하고 매일 점심은 앞에 산에 가서 등산하시고 산에서 점심 도시락 까먹어요. 그분은 밥을 먹어도 1시간은 먹어. 꼭꼭 씹어 먹는다고. 밥을 그렇게 꼭꼭 씹어 드시고 매일 등산하시고 당신이 의사라니까요. 당신이 전문이지요. 그런 저는 그분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사실 줄 알았어요. 제가 의과대학생을 간호대학생을 오래 가르친 사람이에요. 건강도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저는 운동 안 하잖아요. 장경도 목사는 맨날 운동하러 가지만 해보고 말로 운동해. 김영권 씨는 헬스클럽에 운동하다도 죽어버리던데 운동 잘하는 목사님도 죽어버리더라고요. 나는 운동할 시간도 없고 막 늘 바쁘게 분주하게 살아가니까 운동을 안 하는 걸 한 개도 나는 부담스럽게 생각 안 하는 게 운동하는 사람도 자꾸 죽더라 이 말이에요. 아, 건강도 주의 손에 잡혀 있겠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저는 대학 3학년 때 암수술을 한 사람이에요. 이미 난 그때 썩을 놈이요. 그때 이미 나는 사선을 지난 사람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확신이 오는 것은 내가 운동한다고 보약 먹는다고 내가 건강한 게 아니고 주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생명 주시고 시간 주시고 붙드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가봇 촛대를 옮기시고 영광을 거두시면 그 자식은 끝장이요. 그래서 쓰임받자. 쓰임받을 때 화려하게 불꽃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그래 살아보는 거예요. 메뚜기 한철이라니까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아싸 아싸 그래 살아가는 거야. 조선인처럼 찬양은 못하지만 리듬은 안다 이거야. 주여 그럼 됐지 뭐. 애쓴다고 애가 나오는 게 아니야. 보약 먹는다고 건강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면 주님 손에 붙잡혀 있을 때는 망할 틈도 아플 틈도 없어. 안 죽어 안 죽어. 사명자는 수명자예요. 하나님은 그 꿈을 주시면요 그 꿈 이루기까지 안 죽는다 그러잖아. 할머니가 죽을 때가 돼도 내 미국 있는 딸 얼굴 보고 죽을란다 눈을 못 감는다 그러잖아. 미국 전해가지고 빨리 온나 엄마 돌아가신다 비행기 타고 이틀 만에 와가지고 엄마 내 왔다 그럼 얼굴 보고 그래 왔나 올 거다 그래 죽는다 그러잖아. 사람이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 눈을 못 감는다 그러거든요. 사람도 그러지만 하나님이 주신 미션 파서블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면요 하나님이 끝장 봅니다. 그 사명 이룰 때까지는 안 데려가. 그 사명 이룰 때까지 건강도 물질도 인기도 직업수도 꽉 붙잡아 주십니다. 저는 그걸 믿는다 이 말이에요. 운동하세요. 운동을 안 하면 안 돼요. 장경동 목사님 맨날 운동하라고 쳐보고 그러는데 잘 안 되니까 운동이 그런 사람들 보면서 내가 자꾸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운동해도 죽더만 근데 운동 안 한대요. 김형곤 씨가 돌아가신 거는요 운동해서 죽은 게 아니고 그 전날 술을 먹었다는 거예요. 술 먹고 운동하는 건 완전히 죽는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혈압이 올라가 있는데 운동하다만 내가 터진다는 거예요. 술 먹고 운동하는 놈은 죽으려고 스텝 밟는다는 거예요. 술 먹고 운동하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내가 터진다니까요. 흥분이 내가 혈압이 쭉 올라가가지고. 환란은 하나님이 이래 벗어나게 하셔야 되지. 내가요 세상 마귀를 다 때리잡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기도할 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좋은 것을 주시지 않거늘 성령이 임할 때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받을 때 내가 환란을 벗어나고 마귀를 대적하고 고통을 이기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때 성공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뭐예요?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게 마지막 기도예요. 이 야베스 기도는 딱 다섯 마디예요. 간단 명료 쌈밥 충만한 거예요.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가 이 마지막에 나올까요? 여러분 사람이 성공하고 감옥 가고 축복받고 망하면 뭔 소용이 있겠어요? 제 친구가 한번 전화 왔어요. 시골에 꽂힌 친구가 수십 년 동안 전화하던 친구가 전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보니까요. 얘가 요 공장이 100억짜리가 있어요. 100억짜리. 부자입니다. 외삼촌이 산업자원부 장관이에요. 아주 부자고 중소기업을 잘하는 친구예요. 꽂힌 친구인데 그래 자네가 어째 평소에 전화 안 하던 어쩐 일이요 물어보니까 내가 사업은 이렇게 했는데 몸을 다쳤네. 간암이 걸린 거예요. 털 바이어 만나고 술 처먹고 맨날 과로하고 돌아다니다가 간을 다쳤거든. 얼굴이 새까맣게 타들어갔는데 내가 사업은 성공을 했는데 몸을 다쳤네. 자네가 목회자니까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사업은 성공하고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야베스가 기도할 때 하나님 복을 주시되 지경을 넓혀주시되 한번 만져주시되 환난 고통은 벗어나고 돈 되는 걸 주시되 뒷골 안 땡기는 복을 주옵소서. 근심이 없는 복을 받아야지. 성공하고 감옥 기도하고 출세하고 짜부러지고 돈 벌어놓고 지는 죽어버리고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뒤끝이 좋아야 돼요. 화토치기라도 초네요. 초장 끌빨 거시기 하다고 초장에 100원 땄다고 할렐루야 했다가 새벽에 썰렐루야 하는 수가 있어요. 사람은 후끌빨이 좋아야 되죠. 뒷맛이 좋아야 되죠. 소주를 마셔도 뒤끝이 좋은 게 있다 하더라고. 내가 마시고 하는 소리는 아니에요. 사람이 뒤끝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후반전이 좋아요. 후반전이. 욥이 축복받은 건 욥기 마지막 42장에 보면 그 고난의 종이 욥이 모년의 복을 받고 모년의 뭐요? 말년의 복을 받고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았던 사람이 욥이에요. 그래서 욥이 복을 받은 거예요. 모년의 말년의 후반전에 복을 담복받은 사람이 욥이거든요. 이게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게 주여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저는 시골 출신인 걸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시골에 자랄 때 촌에 가보면 옛날에 박한 시대예요. 냉장고가 어디 있고 선풍기가 어디 있고요. 여름에 모굿불 피워놓고 등마루를 이 뭐 평상을 펴놓고 멍석을 깔아놓고 멍석 알아요? 멍석 그게 찜질방에 있는 멍석하고 좀 달라요. 촌에 멍석 그 깔아놓고 자빠져 자면요. 도장 꽉 찍히면요. XX 나오면요. 3일 갑니다. 멍석이 부드러운 게 아니에요. 촌에 멍석에 여름에 자빠져 자고요. 평상을 깔아놓고 그 위에서요. 국시 해가지고 엄마가 국시 이래 손국수 해주고요. 감자를 넣어가지고 소주 끓이다 감자 그 묻어놓고 혼자 먹으려고 형님들 얘기 안 해놓고 깜빡 잊어버려가지고 아침에 가면 새까맣게 타버려. 촌에 먹을 게 뭐 간식이 용돈이 어디 있어요? 흡시 살던 시대에 미꼬라지 잡아가지고 추어탕 해먹고 쌈 싸먹고 촌에 그리 박하게 살던 시대는요. 낮에 열심히 소뜯기고 일하고 쫓아다니고 이러기 때문에 농부들은요. 잠을 잘 자요. 워낙 몸이 고되니까. 그러니까 뭐 멍석에 자빠져 자더만 도장이 찍히든지 말든지 막 쿨쿨 자는데 밤중에 또 소나기가 쏟아지면 아버지가 멍석에 자는 놈을 덜렁 들었다 방에 갔다 놔. 아침에 일어나보면 이상하다. 내가 멍석에 잤는데요. 안방에 와 있었고. 그렇게 전에는 단잠을 자고 잠을 푹 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객지 왔잖아요. 전에보다 100배는 더 잘 살아. 지금은 뭐 모깃불도 없고 막 에어컨디션이 빌빌 돌아가고 막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가지고 막 비단 침대 자빠져 자면 뭐 냉장고 여러분 수박 천지 빼가리고 100배는 더 잘 살고 솔로몬보다 더 잘 살아. 솔로몬이 휴대폰을 써봤고서요. 냉장고를 딤채로 써봤고서요. 솔로몬이 무슨 공기청정기를 써봤고서 솔로몬이 무슨 겨울에 수박을 먹어봤고서요. 아이스게끼를 먹어봤고서요. 솔로몬이. 솔로몬보다 지금 여러분들이 훨 더 잘 산다니까. 그런데 몸이 피곤해가지고 천근만근 돼가지고 샤워를 하고 자려고 집에 가서 딱 누우면요. 잠이 안 와. 온갖 소리가 다 떠오르고 낮에 내보고 뭐 목사님 설교가 또라이끼가 있다는 동 뭐 쓸데없는 생각이 막 사각사각 생각이 떠오르면 뭐 불면증이 오네.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요? 옛날에 없이 살던 시대는요, 살인문 열어놓고 살아도 훔쳐갈 놈도 없고 훔쳐갈 것도 없고, 그때는요 등 따시고 배부르고 찬물 먹고 자빠져 자도 쿨쿨 단잠을 잤는데, 현대인들은 아파트 이사를 가고 옛날보다 천배 만배 잘 산다고 하지만 이기 있는 거, 이기 근심이 많은 거예요.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자다 새벽녘에 눈을 깨면 막 다시는 잠이 안 드네. 그러다 꼭 새벽기도 할 때쯤 되면 자빠져 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새벽기도를 못 가가지고 또 서태 내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아우, 나는 왜 이럴까 이래가지고 잠을 못 잔다니까. 잠을 숙면은 불면증이야, 불면증. 왜요? 근심이 많은 거예요. 세상 염려 무거운 짐 따지고. YTN 뉴스만 봐도요, 세계 뉴스가 실시간으로 중계가 되네. CTS 텔레비전을 보셔요. 복음을 듣고 순수 복음 방송 CTS를 보고 찬양을 들으면 되는데, 뉴스 그놈은 뉴스 맨날 새롭지. 맨날 교통사고 나고 맨날 감옥 들어가는 놈 있고 맨날 그렇지. 세상이 조용한 거 봤어요? 주님 재림할 때까지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뉴스 같은 소리하고 자빠져야 돼. 뉴스가 됐어. 뉴스가 전부 세상. 그러니 뉴스 보면 머리 아프고 드라마 보면 어째 저것들 우리 집구석하고 비슷해가지고 저래 사랑과 전쟁, 전시맛이 전쟁, 쩐의 전쟁, 뱃살과의 전쟁, 장마 전선 이렇다니까요. 현대인들은 옛날보다 돈은 많이 벌었지만 하우스는 샀지만 홈을 못 사고, 침대는 샀지만 단잠을 못 사고, 옛날보다 천번만번 부자가 된 것 같지만 이기 생겨버리게. 그래서 야베스가 주여 복도 주시고 지경도 넓혀주시되 어쨌든 간에 뒷골 안 땡기는 복을 주옵소서. 이게 수준 높은 기도다 이말. 수준 높은. 저는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시고 성공을 하시되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세요. 인생 막판에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시고 인생 막판에 하나님이 이가봇하시고 눈을 외면하시고 박대하시면 끝납니다. 끝까지 하나님 눈에 들고 끝까지 하나님 받으실 만하고 끝까지 향기롭게 살아가세요. 왜요? 근심이 없어야 됩니다. 에미는, 하레비는 고생해도 손주가 잘 되고 아들이 잘 되고 근심이 없는 가정, 뒤끝이 좋은 가정, 이게 얼마나 실제적인 기도냐. 야베스가 이 기도는 주여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다섯 가지 야베스가 기도를 하니까 이 기도야말로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어울리는 기도예요. 이 기도야말로 여러분 가장 성경에 짧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리얼하잖아요. 너무너무 실제적인 기도예요. 너무나. 저는 이 기도가 참, 제가 다니면서 사업하는 분들이 왜 이 기도를 좋아하는 거? 이대로 되면 사업이 되지요. 이대로 되면 성공하지요. 이대로 되면 뒤끝이 좋지요. 저는 여러분 가정이 모든 환란, 빚더미, 더럽고 서럽고 아프고 가난한 건 싹 벗어버리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신앙하는 자이여 영혼이 잘되고 범시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입니까?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빌어먹지도 말고 꾸러 다니지도 말고 주님 앞에 복 있는 자가 되네. 갑자기 인간은 백배의 결실을 주시옵소서.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가장 성경적인 기도죠. 하나님이 절제하신 기도가 이 기도예요. 기도의 주인공, 응답의 주인공 반드시 이루셨어. 대한민국을 세계화시키고 여러분 가정을 명문가정으로 만들고 이왕 사는 거 반듯하게 쌈박하게 대단하게 도도하게 살아서 참 멋있다. 우리 집사님은 참 가방끈도 짧고 얼굴도 이목구비가 흩어지고 그 시기 하지만은 참 얘기를 해볼수록 대단하셔. 하나님이 막 꼭 붙잡고 살아가는구나.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축복받고 은총받고 기염둥이 예쁜둥이. 기도의 응답에 축복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